흥농TV입니다. 저는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땅콩밭에 나왔습니다. 우리 창창국 사장님은 땅콩 농사를 한 4만여 평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년 땅콩 농사를 해보시니까 다른 농사보다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조금 딴 거는 조금 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전에 저 참깨를 한 10만 평 가까이 심으셨던 분입니다. 그 참깨도 올해 좀 심으셨잖아요. 아, 우리 조카는 한 만 평 심었지. 그 사장님은 이제 땅콩만 4만여 평 심으시고. 땅콩만 심고. 이 땅콩 심은 제가 지금 언제쯤 심었어요? 이 4월 한 7, 8일경에 심었을 거예요. 4월 18일경에. 금년에 날씨가 이제 3월달까지는 따뜻했다가 땅콩 심은 그 시기에 온도들이 낮아갖고 그 냉해를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냉해도 받고 발화불량이 돼갖고들 많이 고생했는데 사장님은 아주 발화를 잘 시켜놓으셨네요. 뭐 잘 났어요 우리 건. 그 이제 우리 사장님은 지난번에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다 분리 처리했잖아요. 그걸 처리했기 때문에 발화가 또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예. 뭐 대보편적 다 발화는 잘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엑스칼리버 골드를 처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발화율이 높아져요 모든 작물에. 그리고 이게 이제 한번 처리하면은 이게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같이 오고요. 그게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가 이제 콩의 그 뿌리옥 박테리아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콩에도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지만 이 땅콩도 그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게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한창 꽃이 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비닐 백색 비닐을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LED 비닐이죠? 땅콩 전용비죠? 그 전용 비닐로? 요게 지금 폭이? 폭이 95cm. 95에다 이 폭은요? 요 폭은 40cm. 요 폭은 40cm? 요것도 40cm. 요것도 40cm. 요렇게 하면은 1000m짜리 갖고 한 400평 정도 세운다 그러셨죠? 네, 400평 정도 세워요. 예. 그래서 이제 참깨, 이 땅콩 종자도 20kg 갖고 한 400평 정도 심으시고. 한 15kg만 400평 심으시고. 15kg. 그래서 이제 그 20kg에다가 엑스칼리버를 이제 분위 처리해서 심었는데, 땅콩 이제 파종하고 한 40일 되면 이렇게 이제 꽃이 피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땅콩이 이게 이제 자방이 꽃이 펴갖고 하루만 돼도 지고 자방이 여기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이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자방병이 한 4, 50개 나왔어요? 한 40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40개? 한번 해볼까요? 땅콩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아, 저건 이제 조그맣게 생겼을 거죠? 아, 예. 이렇게 이제 자방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꽃이 지자마자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토양에 들어가서 5일 내지 7일만 돼도 이렇게 쭉 한 4, 5cm 들어가서 여기 와서 이제 땅콩 알맹이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 지금 자방 이렇게 됐네요. 아주 안생겨 쬐그맣게 생긴 것도 서로 있을 거예요. 예, 예, 이제 생기기 시작하겠죠. 이제.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꽃이 이렇게 돼갖고 지금 40일 돼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자방이 생겨서 알맹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갖고 땅콩은 파종해서 수확기까지 며칠 가요? 150일 농사에 150일. 150일 농사? 네, 150일인데 대략 한 130일이면은 네. 캐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이 땅콩이 다른 작물하고 틀려갖고 칼슘 요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기빌로 석회를 많이 넣으셨겠네? 석회 많이 넣지, 석회. 석회 농사인데 뭐. 예. 네. 그래서 땅콩. 이제 지금까지 발화도 잘 시켜주시고 꽃도 잘 펴서 자방병도 쭉쭉 잘 내려가고 금년에는 이제 비가 잘 왔잖아요. 네, 비가 좀 그래서 순하게 잘 온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콩이 이제 영양 생장에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돼갖고 이렇게 내려가는 요 시기에 우리 F100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연면 살펄로 땅콩은 어차피 이제 검은 무늬병하고 갈색 무늬병하고 벌레 때문에 약 방제를 몇 번 하셔요? 한 네 번, 세 번 내지 네 번. 네 번 해서도 캐고, 네 번 정도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후 관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번 내지 네 번 방제하시잖아요. 기왕이면은 그때 방제할 때 등록된 약재에다가 하나로 또 F100을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칼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칼슘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분이 충분하니까 금년 이제 칼슘 이동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F100하고 하나로 뚝을 갖다가 등록된 약재에다가 약 주정마다 주면은 이 자방병도 잘 내려꽂히고 이 밑에 땅콩 알맹이가 아주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톡톡 연거는 거죠, 톡톡 연거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배를 뭐 4만 평씩 이렇게 매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동안 땅콩 농사 지신 거 우리 땅콩 농사 지시는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전문가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농사 짓는 거 뭐 다 똑같은데 뭐. 그래도 지금 이 시기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양생장에서 이제 생식생장 전환기에 이제 앞으로 15일 간격 약 주겠네요? 한 20일 간격을 주죠. 20일 간격. 그렇게 해서 이제 방제. 20일 내지 25일. 네. 그렇게 해서 방제를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갈색무늬병 장마부에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장마 때. 그때 예방의지로 이렇게 약을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땅콩을 1000m짜리 갖고서 한 마키 400평이면은 몇 개 정도 나와요? 수확하면은? 이 정도면은? 한 25kg짜리 이러다가 잘 되면은 50개 이상 나와요. 50개, 한 55개? 55개? 그 정도 나오는데 잘못 지면은 40개도 나오고 어. 아주 잘못 지면 30개도 나오고 근데 이 정도 되면 50개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제 끄트머니가 봐야 알지. 네. 지금 봐서는 싹 봐가지고는 얼마 나온다고 여기 못한다. 어. 그래도 매년 땅콩 농사 지어보시니까 평균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수량으로는 한 40개에서 45개 그 정도. 그러면은 400평에서 40개, 25kg짜리 40개면은 1톤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00kg? 네, 그렇죠. 그럼 키로당 이제 지금 이 땅콩 가공용일로 많이 나가나요? 뭘로 많이 나가요? 우리는 가공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물땅콩으로 쪄먹는 거. 쪄먹는 데 나가는 거. 그럼 수확하자마자 그냥 판매하는 거네? 판매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판매하는 거. 그럼 얼마씩 받아요 키로당? 그거는 뭐 얼마 받는데 정해져 있는 금이 없고 예. 상해에서 파는 대로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위탁 판매. 그래서 대충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땅값이 좋았어요. 한 10만 원 정도 와있어요. 한 자루에. 한 자루에. 작년엔 좀 이외로 땅콩이 없어가지고 땅값이 좀 비쌌어요. 그럼 키로당 한 4천 원대 받으신 거네. 10만 원 받으셨으면은. 그 작년에 한 45개 정도는 나왔나 봐. 그래서 단위 그렇죠. 면적당 한 만 원 이상 나오는 작물인데 이제 사장님은 이제 대면적 재배로서 이제 이거 승부를 거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평당일로 따져버리면 이제 수량에서 뭐 만 원 정도 하면 인건비, 임대료 뭐 이런 거 따져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이거는요. 그 땅 예. 이게 뭐 땅 공사 아주 안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예. 이게 갑이 시원찮은 해도 있고 예. 또 농사가 안 되는 해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해마다 좋다고는 못 봐요. 그 농사를 이제 잘 지셔갖고 평당 이제 쉬운 다섯 개까지만 올리면은 되죠. 그 정도만 나오면 그럼 이제 열 포대는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열 포대. 그러니까 열 포대 농사만 더 잘 지시려면은 앞으로 F100 하나로 뚝 네 번만 주시면은 충분히 열 푸대 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병충해 방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이제 대처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비가 잘 왔는데 또 너무 가물어 버리면 또 축쟁이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날씨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량이 이제 춤을 추지만은 우리 사장님은 이제 본래 기본적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인 농사는 지실 겁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아주 신경 많이 쓰이는 농사이겠죠. 그렇죠. 원체 대면적 재배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이것도 수확기 때 이게 탈곡하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따는 게. 사람이 지금 일꾼이 없어가지고 예. 아주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농사를 못 지어 앞으로. 그게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 없어서 농사 못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 애들 아니면 일꾼도 없고. 예. 예, 외국 애들도 자꾸 인건비가 올라서 뭐
인건비도 되게 비싸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사 우리 사장님 같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가 우선일 것 같아. 사장님, 그 땅콩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북주기를 하는데, 네. 우리 사장님은 이 대면적 다 북주기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냥 재배하시는데 북주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는? 그 차이는 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예. 한 사람들은 조금 낫다고 그러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이게 꽃 개화 시작할 때 관리길로 해갖고 쳐올리면 이렇게 북주기가 될 것 같은데? 되지요, 되지. 예. 근데 이제 대면적이라 못 하시는 거죠? 요거 지금 땅콩은 옛날에는 거 뻗이기라고, 예. 이게 벗어나가면서 살리는 게 있고, 예. 지금 오뚜기 계통이 좀 더 오뚜기 계통이라, 이게 좀 더 이렇게 그냥 내려 꽂히고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바로 네. 들어가고 옛날 뻗이기는 이렇게 성콩이 네,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쭉 나왔죠. 여기 이렇게 매디매디 이렇게 달려서 북을 줬는데 네. 지금들은 이 북을 안 줘요. 그럼 이건 품종이 뭐예요? 요거는 다한이라고 신품종. 신품종. 그럼 이거는 꼬투리가 크지 않겠네? 알맹이가? 아, 커요. 대립종이에요? 네, 지금 대립종에 가까워. 그리고 대립종임에서 생식용. 이 과가 크다고 이게. 사장님 지금 그 전에 우리 농가들이 심고 있는 품종하고 이 품종하고는 틀리는 거네? 아, 틀리죠. 완전히 틀리지 뭐. 이거는 이제 다한이라는 품종이고 이게 이제 입성일로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꽃이 폈다 그러면은 이제 꽃이 지자마자 이 밑일로 그 자방병이 그대로 내려간다. 그럼 이건 지금 한 4, 50개가 지금 내려가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성일로 자라는 거네, 이게? 이 오뚜기 종자는 좀 더 이렇게 서서 자라기 때문에, 예. 북을 주면 나중에 수확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옛날에 그런 우리가 심던 재료종 품종하고 품종 자체가 틀리는 거네. 품종 자체가 틀리면 틀리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크면서도 알맹이는 크다. 그리고 이제 쪄먹는 가공용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거의 100% 다 쪄먹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다가 냉동 보관해놔요? 아니 그냥 직접 다 팔고 예. 이거 오랫동안 네.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보관 못해요. 15일 이상 보관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거는 이제 날이 찬바람이 나가지고 예. 좀 선선할 때 그때는 보관이 한 잘하면 한 20일 한 달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남해안의 해집에 나오는 땅콩이 다 이런 땅콩이네. 그 여기서 나가는 거죠. 경기도에서 엄청 많이 나가야 하는 거죠. 예. 딴 데서도 나가는데 전라도 이런 데서도 좀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여기 경기도 콩이 예. 좀 맛이 좋아요? 인기가 있어요. 해집에 가면 쪄서 나오는 땅콩 엄청 많더라고. 그 땅콩이 이런 땅콩이. 그뿐만 아니라 경남 사람들은 직장에 갔다 들어가면서 한 대밖에 사갖고 들어가서 까먹어. 그게 이제 주로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뿌리나 살리면은 이 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을 주게 되면은 이 자방이 꽃이 이쪽에서 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지. 그래갖고 여기로 네. 내려가 버리면은 떨기가 나쁘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떨기가 좋고. 그래서 구태여 북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 없어. 이건 북줄 필요 없는 땅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을 안 주고 입성일로 자라는 땅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뚜기 땅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서 자란다고 그래갖고. 좋은 거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까지 잘 해주셨고 또 저희 거 처리해서 잘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막바지까지 관리 잘 해주셔갖고 금년에는 400평에 쉬운 다섯 가마 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